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 주가 조작도 패밀리 비즈니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김건희 여사도 BP 패밀리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JTBC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가 있다면서 거기에는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BP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약자로 추정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BP 패밀리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주가 조작 범죄도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여긴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의 불공정성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듣는 국민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정한 권력자가 공정을 말하니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는 불공정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야당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를 단행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청사도 아닌 곳에 스스로 찾아가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해줬다는 소식만 들리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마약 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어도, 명품백을 받아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치부합니다. 대통령이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하고 야당 의원들을 섬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니 검찰이 저렇게 불공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께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에도 분노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심각한 불공정성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패밀리들과 똑같이 처벌받는 게 공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만 쏙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